일본으로 다시 옮기게 된 것은 지난 2016년 겨울 17년 이 서면 20만 촛불이 탄핵을 이뤄내고 적폐 천장에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 뜻을 또 그 힘을 저희가 이어받아서 검찰 적폐 청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뜻으로 오늘은 서면으로 저희 시민대회를 옮겼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시면서 저 앞쪽을 보셨지요? 예, 서면이 어떤 곳입니까? 촛불 광장입니다. 촛불을, 적폐 청산을, 사회 대기억을 원하는 시민들의 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금야금 이 서면 광장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빼앗길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서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무대가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는데 무대가 너무 작다라는 조금의 의아심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조금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양해를 드릴 것이 오늘 태풍에, 그러니까 일본으로 오는 태풍에 그 후과로 광풍과, 예, 저희가 이제 그 돌발성 바람들이 있어서, 양산 쪽이라던가 대저 쪽에서 행사에서 이게 무너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언자와 사회자의 안전을 위하여, 예, 조금 이제 적게 꾸며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3차 부산 시민대회는 더 많은 부산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촛불의 광장 서면으로 부산 시민대회를 옮겨서 진행했고 그 뜻을 계속 이어나가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검찰 적폐 청산하자! 검찰 적폐 청산하자! 검찰 청산하자! 네, 끝 네 자리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호흡이 좀 안 맞았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검찰 적폐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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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적폐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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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당을 해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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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구호를 외쳐주실 때마다 제가 밀리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검찰 개혁 요구, 촛불 집회를 보고 검찰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직감한 것 같습니다. 특수부 일부 폐지, 그 포토라인이라던가 그 공표사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또 그리고 검사장에게 제공되는 차량을 금하겠다라고 하는 등 부랴부랴 찔끔찔끔 검찰 개혁안을 내어놓았습니다. 바로 서울과 대구, 부산에 광장을 가득 메우고 검찰 개혁을 외친 바로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한번 자축 박수를 해볼까요? 네, 박수가 아까보다 좀 작은 걸 보니까